사경인 회계사와 함께하는 겨울 아카데미. 혹시 주식 투자에 내 기초를 놓치지 않고 있나, 그런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페이지 투앱 그리고 팟빵의 공지사항 보시면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저녁 시간에 본 순서는요,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 사실 뭐 미국과 이란 얘기가 지금 며칠간 계속 들려서 조금은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워낙 또 중요한 사안이고 또 미국과 이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이란 간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파병 요청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또 북한과 미국 혹은 뭐 북한과 우리나라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등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학과 박원곤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교수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 아시죠? 어떤 면에서? 아니, 교수님이 좀 우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주셔야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처가 조금씩 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네. 어느 날부터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으면은 도대체 이게 하나도 맞는 게 없다. 네.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풀어서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잘 못 맞추더라고요, 그쪽으로. 뭐 맞추는 게 중요한 거나. 아, 시작부터 힘을 빼고 시작하세요. 자, 교수님. 자, 일단 저 미국과 이란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대충 어떤 상황까지 온 겁니까? 뭐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좀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죠. 네.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고요. 뭐 오늘 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방송에도 나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고 네. 그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것이 이제 주목이 됐었죠. 핵심은 지금 이란이 미국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혹시라도 사망자나 사상자가 나온다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미국 입장에서도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 변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행히도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라고 네. 지금 에스퍼비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란은 지금 80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또 이란에서는 발표가 내용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미국 발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나오면 그게 다 개별 군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군인들의 사망 사실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일단 미국 발표가 일단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군사적인 작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제재를 지금 강화하게 방향으로 네. 가겠다. 물론 경제 제재가 강화가 되면 뭐 이란 간의 문제도 앞으로도 이제 풀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네. 그래도 그런 군사 작전으로 인해서 뭐 그것의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일단 한 고비는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 일부러 저 인명 피해 안 나도록 미사일 공격한 겁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아도 네. 제가 오면서 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지금 미국 CBS 방송이랑 인터뷰한 걸 제가 듣고 왔는데요. 네. 그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또 미국의 그 앵커들은 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 뭐 우리가 정보도 많고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가졌다. 이제 그것은 공식 발표고 밀리 합참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앵커 다시 받아서 그래서 그러면 이라크나 이란으로부터의 정보를 몰랐다는 거냐라고 다시 이제 그 이 재차 질문을 하니까 아, 뭐 정보도 여기저기서 온 거가 있고 하고 약간 말을 흐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재구성해 보면 네. 지금 이라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란에게 분명히 정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맞는 게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네. 우리가 미군 기지가 지금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를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을 했죠. 만약에 그렇다면 한다면. 지금 한다면 네.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비유인데 그렇게 되면 이 한국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거기가 미군 기지라고 해도 한국의 주권 침해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이라크 정부와 이란 정부는 둘 다 시아파 정부입니다. 그 관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비록 미군 기지를 공격하더라도 그건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라크 정부에 사전에 통보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는 알려줬을 것이고 이란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라크가 미국에게 알려줬다.
해갖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네. 공습 3시간 전에 네. 백악관에서 대책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의 미군들이 이미 대피를 했고 뭐 그렇게 지금 준비가 돼서 피해는 줄었다. 피해는 매우 적었다라고 보이고요. 이란이 그러면 이라크한테 알려줄 때는 네. 우리가 알려준 정보가 미국한테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당연히 알고 아.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럼 결국 보면 이란이 알려준 거네 미국에. 그렇죠.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군사적으로도 보면 이게 굉장히 제한된 공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알 아사드 기지가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미군이 1500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군 기지거든요. 거기에 지금 17발의 미사일을 쐈다라고 알려지는데 그중에 네. 이제 5발은 불발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정말로 정밀하게 미군을 노리는 타격이었다면 그거보다 한 3, 4배는 쏴야죠. 그 정도 미사일을 갖고 그 큰 기지에 파괴를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네네. 이란이 그렇게 미군을 인명 살상까지 노려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그런데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림 합참 의장이랑 미국에서 계속 얘기한 거는 인명을 노렸다. 미군을 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국내용으로 얘기를.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펜스 부통령의 기자회견이 맞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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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뭐 미국과 이란, 이란과 미국의 관계 그 정도로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요. 네. 그러면 경제 제재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네. 경제 제재는 뭐 예상되는 경제 제재는 뭡니까? 경제 제재를 아마도 아실 것 같은 이미 시작을 했죠. 예전부터 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네. 세 차례에 걸쳐 시작을 했고요. 첫 네. 번째,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란한테 부과하고 있는 경제 제재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미국이냐 이란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이란의 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나 기업은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거기에 완벽한 세컨더리 보일 것이거든요. 아직은 지금 북한한테 이 정도는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네. 어쨌든 작년에 말씀 그 JCPOA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과 다섯 개 국가가 이제 그 이란과 했던 핵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재를 복원을 했어요. 네. 첫 번째는 달러망에서 이란을 다 내보낸 거죠. 달러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거. 이란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의 기업들이나 국가는 달러권에 있는 금융체제, 금융기관이랑 거래를 못합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면 그 금융기관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제재 이제 이따 이어서 네, 얘기해 주실 네, 건데 네, 혹시 네. 네. 뉴스에서 봤는데 이란이 우리나라한테 7조를 뭐 요구했다. 아,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건 공식 뉴스는 아닌 겁니까? 뭐 글쎄 저도 저 확실히 확인은 못했는데요. 그 뭐 여러 가지 대금이나 뭐 은행에 있는 거랑 근데 네. 지금 은행에 묶여 있어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원칙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 혹시 이란에 돈을 갖고 있어도 그걸 이란한테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달러로 해서 하면 제재 위반이거든요. 이란의 아. 자산은 다 동결된 상태죠. 아.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정 방법을 찾는다면 달러를 현금으로 다 뽑아서 직접 갖다 그것도 몰래. 아, 그게 이제 대량 버크 캐시라는 그게 또 제재 위반이거든요. 아, 네. 그게 또 걸리면 안 되죠. 그런데 아. 트랜잭션으로 움직이는 거는 다 걸리게 돼 있죠. 아, 온라인으로 만약에 온라인으로는 뭐 미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재무부가 하는 일이 그런 일. 혹시 만약에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지만 원화로 달라고 할 리는 없죠. 원화를 갖다가 그들이 어디에다 뭐 쓸 데가 없으니까. 네. 아, 그리고 원화로 우리가 줬다가는 그 원화를 갖고 또 뭔가 그 살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어떤 이 지금 뭐 은행이라든지 네. 금융기관은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죠. 아. 그러면 퇴출입니다. 아니면 혹시 7조 원어치 뭘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도 다 걸립니다. 제재상으로 아. 다 걸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뭐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그들이 받아낼 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까지는 제가 아 그것까지 근데 비트코인도 요즘 그 북한에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네네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 그것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 따라간다라는 네네네네. 거죠. 그리고 이란하면 역시 원유지 않습니까? 네. 전혀 원유에 지금 수출이 안 되죠. 수출을 한다는 건 어떤 국가가 원유를 사야 되는데 네. 원유를 사면 대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안 돼? 현재 작년부터 안 되죠.
아 지금 이란산 원유가 그러면 못 나오 하나도 못 나오는 거죠. 하나도 팔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아, 지금 못 막힌,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막힌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걸 좀 예외로 해달라. 지난번에 네. 예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외에서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유를 전혀 못 갖고 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 지금 세 번째 제재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네. 소비재들이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란으로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사거나 아니면 이란으로 가는 거. 네. 그것까지도 지금 작년 마지막 세 번째 제재가 그거를 건드렸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란의 이제 뭐 기업이라든지 이번 그 혁명 그 수비대 같은 경우에 그 뭐 레볼루셔너리 가드라고 불리는 그 사람 그 조직들 다 테러로 다 제재 대상으로 다 묶여 있죠. 완전히 지금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 이란이 리얼 화인가요? 그게 완전히 지금 폭락돼 있고. 네. 2018년도 19년도 회계연도로 인플레이션이 37% 이란이 예 그리고 아. 마이너스 성장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네. 거의 망가진 상황. 그래서 시위를 반정부 시위도 많이 반정부 시위가 많죠. 아, 작년 11월에 예. 반정부 시위하는 건 이제 젊은층들 이란이 비교적 젊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층들의 이 좌절감이 반영이 돼서 그들은 이게 미국이든 뭐든 네. 어쨌든 이란 정부도 싫은 거고 미국도 싫은 거고 그런 거죠. 자신들에게 너무 고통을 주니까 이라크도 싫은 거고 네네. 주변 다시 이스라엘도 싫은 거고 뭐 그런 식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란이 이렇게 또 나름대로 강경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미사일 쏜 거. 네. 그건 이란 내에 정치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 내? 아, 그럼요. 말씀하신 11월 달에 그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솔레이마니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이게 지금 11월 달에 있었던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진압한 게 솔레이마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강성 인물이에요. 굉장히 네. 강성 인물이라서 이란 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겠죠. 네. 이란에도 이제 개혁파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솔레이마니를 제거를 해서 뭐 계속 그 화면에도 방송에도 나옵니다만 대규모 군중이 모여서 장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이란 체제 자체도 이걸 그냥 넘어가면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늘 체제 위협을 도전을 받는 체제의 특성은 왜 위협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미국 아, 탓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탓이다. 국내에 쌓인 여러 뭐 젊은이들의 불만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힘을 안쪽에서 분출시키지 않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고. 전통적인 네. 트럼프 대통령의 솔레이마니의 이 이번 타격에 그 공습의 결정에도 네. 저는 그 탄핵 국면 미국 탄핵 국면이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것도 뭐 그거가 분명히 영향을 줬고요. 또 네. 하나는 이게 지금 이란의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대사관이 공격받는 거는 미국민들한테 일종의 트라우마거든요. 1979년에 네네네. 그 이란 대사관에 있는 미국 인질 사건이 있었죠.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네. 벤 애플렉 나오는 거 혹시 보셨나요? 벤 애플렉 나오는 영화? 네. 그거 재밌습니다.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럼 상도 받고 했던 건데 어쨌든 네. 그게 이란 인질 사태고 2012년에 벵가지 리비아 벵가지에서 그때도 네. 이제 폭도가 들어와서 미국 대사를 포함해서 네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영화가 있습니다. 아르고라는 영화가 아 아르고가 그게 맞습니다. 좀 전에. 예, 아르고가 예. 그 이란 79년 이란 인질 사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13 hours라는 영화 13 13시간 13시간 예, 네. 봤습니다. 둘 다 봤는데 어쨌든 우리 영화 본 거 자랑을 해서 누구랑 보셨어요, 그거? 혼자 봅니다. 제가. 예, 말해도 되는 넷플릭스 아 극장에서 안 보시고 네. 아. 극장에 혼자 이 나이에 가서 보기는 좀 아 이게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눈도 침침하고 왜 자꾸 이 부상한 컨셉으로 가세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데요. 벵가지를 공격을 당했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그 국무장관이 누구였냐면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2016년에 대선이 있을 때 네. 트럼프가 내내 그 문제를 물고 늘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오바마 행정부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벵가지가 위험하다라는 첩보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뭐 미리 대필시켜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고 네. 또 그 후에 후속 조치도 없었어요. 강력하게 응징을 하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응징 안 했어요? 예, 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벵가지는 또 하나의 미국 사람들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한테는 네.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죠. 근데 이번에 이라크의 바그다드 때 직접적인 그런 그 대사관이 물론 그 이라크 바그다드 대사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데입니다. 절대로 못 뚫게 돼 군기지처럼 있어요. 군기지도 더 요새화가 돼요. 그래요. 예. 철저하게 왜냐하면 위험한 지역이니까 아니, 워낙 위험하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서 못 네. 뚫긴 하지만 네.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미국민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네네네. 걸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본인이 이만큼 힘 있는 지도자다라는 걸 보여주면 뭐 대선 가도에 불리할 건 없죠. 네. 혹시 그린존이라는 거는 정확히 뭡니까? 아, 그린존이라는 거는 네. 지금 그 바그다드에 대사관들이 모여 있는 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죠. 우리 한남동 같은? 아,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안전하게. 그 아. 지역은 따로 이제 두 번, 두세 개의 이렇게 그 시큐리티 포인트를 지나서 들어갈 수 있도록 딱 네. 안전하게 만들어진 외교관들이 있는 곳이니까 외교관 이제 주로 대사관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지금 이라크 상황이 그렇게 네.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제가 그걸로 IS가 이라크에도 상당 부분 이 그 이라크 영토를 침범했었거든요. 네. 3분의 1까지도 뺏긴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가장 최근이죠. 작년, 재작년. 어. 네, 그걸 다시 수복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네. 모술이라고 이라크의 두 번째 도시가 IS에 네네네네. 떨어진 적도 있고 어. 그런 상황이었고 사담 후세인이 죽고 나서 국가를 재건해야 되는데 이라크가 내에서 파벌 싸움이 심합니다. 시아파, 순위파, 쿠르드가 있거든요. 네네네. 서로 통합을 못했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정이 불안하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저 군대 좀 보내라 네. 파병 요청을 했고 네. 우리는 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는 한 것 같은데 네. 여기를 가면 우리가 공격 대상이 된다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안 가면 오히려 우리 상선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 지나다니는데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누가 지키냐 뭐 이런 네.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판단은 네. 우리 청취자 시청자께서 하시. 제가 여기서 뭔가 잠깐 포지셔닝을 하니까 네. 댓글이 험악하게 달리더라고요. 네. 제가 요령이 생겨서. 아, 근육이 좀 강화지 되셨군요. 네. 근데 두 가지인데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시면 첫 번째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죠. 원유의 70%가 글로 네네네.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미국한테는 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이 있기 때문에 원유 수출국이 돼버렸죠. 제일 수출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중동 지역이 옛날만큼 미국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 때문에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또 이란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예, 이란이 통제하고 있죠. 이란 앞바다예요 바로. 이란이 폭이 뭐 좁은 데 30km 이란 앞바다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6월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 글로벌 호크 드론 정찰기가 네. 이란이 그걸 격추시켰습니다. 그 호르무즈 인근에서. 그거 비싼데. 비싸고 이것은 사실 전쟁행위죠. 어, 그렇죠. 미국이. 네, 미국에 했는데 그게 뭐 이란에 영공으로 들어와서 격추를 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펄펄 뛰면서도 네. 이란에 뭐 보복을 하겠다 했다 마지막에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네. 거기에 있었던 선박이 정체불명의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작년에. 기억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방어하기 위한 호르무즈 해약 구상인가의 연합체를 만들겠다 해갖고 동맹국과 우호국 다 들어오라 그랬는데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억에 6개 국가만 지금 참여를 한 상태고 일본은 네. 따로 나가겠다. 자기는 따로 보내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70%니까 우리 상선이 유조선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그게 하나고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근데 조금은 약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한다. 네. 그렇게 되면 이란이 가장 먼저 할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미국과 우방국을 압박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2월에 가게 돼 있는 왕건합이 간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참전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라크 이란 입장에서는 군사 조치를 한국이 취한 거 아닙니까? 미국과 함께. 그러면 이건 미국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가 되기 네.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거는 지금 계속 제가 전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란과 미국이 정말 계속 전쟁을 하기 시작해서 확전이 되고 막 그렇게 심각해진다. 근데 우리가 일단 그쪽에 보내겠다. 오늘 강경화 장관이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이야기로는 어느 정도 간다라는 그 정도는 미국이랑 공감대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해리스 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뜬금없이 해리스 대사가 아무리 한국이 동맹국인데 거기다 대놓고 파병해라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연락장기를 이미 보낸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다 스케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있는 상태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근데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이 안전이 우리의 이 전함의 안전이 위험이 된다. 그래서 안 보낸다라고 만약 결정을 했다 하면은 네. 이게 우리 한국과 미국이 이른바 방위 조약이 상호 방위 조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도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네.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공감을 형성을 했던 그런 전력마저 안 보낸다 하면 미국이 어떻게 느낄 것이냐. 그건 방위 조약 자체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네네. 이해할 수가 있죠.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판단은 청취자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다 얘기해 놓으시고. 네. 아니 그럼 제가 세 가지의 지금 다 옵션과 장점을 말씀드리고. 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안 가면 미국은 야, 동맹국이 상호 방위 조약까지 맺은 나라가 안 갈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걸 좀 핑계로 예를 들면 우리 저 미군 주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네. 거에도 시비를 더 세게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방위 분담과 연계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큰 틀에서는 저는 연계성이 없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방위 분담으로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네. 동맹 기여거든요. 이건 일종의 동맹 기여죠. 호르무즈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중국도 한 70%가 그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막힌다면 중국의 원유 수입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를 막으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일 텐데 중국만 막힙니까? 한국, 일본 다 막히고 어. 유럽도 막히고 전 세계 원유 공급이 다 막히는데 미국만 괜찮죠. 하여튼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라는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문제 이렇게 많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방금 그 파병 문제도 좀 걸려있긴 합니다만 네. 혹시 또 일한 다음에 북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걱정도 하시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북한이 지금 현재 미국의 관심을 약간 벗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음 순서로 지금 저 대기표 뽑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복잡합니다. 일단은 흔히들 지금 솔레이마니가 제거가 된 게 네. 그런 군사작전이 북한한테 또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네. 2017년에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죠.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코피 작전이 있고 뭐 예방 전쟁이 있고 뭐 참수 작전이 있고 일단 먼저 참수 작전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참수 작전이 참수를 하는 거는 테러 집단이 인질 갖다가 하는 건 참수고요. 네네. 제대로 된 국가가 참수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 작전에서 HVT라는 건데요. HVT. Highly Valued Target 작전 오퍼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알 바그다디 제거, 이번에 솔레이마니 제거 네. 할 때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명칭은 참수 작전이라는 것은 우리 국방부도 공식적으로 참수 작전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냥 언론에서 쓰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거는 제가 언론도 쓰지 않는 게 좋다. 그거는 뭐 테러 집단의 반인륜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주요 지휘부를 제거하는데 참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수가 표현 그대로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제가 북한한테 적용이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북한의 그 작전을 하려면 이번에도 솔레이마니를 폭격을 할 때 공습을 할 때 그냥 드론만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드론을 가지고 그 지상 작전 그 팀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솔레이마니 같이 중요한 인물은 경원들도 있고 네. 차가 굉장히 여러 대가 움직일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동선을 확인하려면 지상에서 확인하고 드론한테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야 드론이 몇 번을 때려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의미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그 작전을 한다면 누군가 들어가야죠. 보통은 미군 특수부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군 특수부대가 그 얼굴과 그 표정과 그 옷을 입고 북한을 들어간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김정은의 동선은 이른바 1호기 때문에 최고의 조연합의 동선은 최고 비밀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동선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세 번째는 혹시나 모르면 이제 벙커, 지하 벙커가 있는데요. 네. 그 벙커는 현존하는 재래식 무기로 못 뚫습니다. 핵폭탄을 써야 뚫을 수 있는 벙커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럼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미국 입장에서 그거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네네네. 미국이 북한을 없앨 생각이 아니라 북한이 안정되기를 원하죠. 제거가 된 후에는
굉장히 큰 불안정이 올 수 있고 물론 가장 미국의 입장에서 제거를 결정해서 최고 시나리오는 그 다음 지도자가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는 지도자가 생기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건 오랜 기간 작업을 네. 해야 되는데 아. 그 작업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실성이 저는 떨어지는 거의 없는 작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이 비슷한 일도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과는 그럼 거의 뭐 정치적인 협상 이걸 통해서만 그럼요. 해결되는 예, 방법 말고 제가 말씀드린 뭐 17년에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만 군사적인 옵션을 하나씩 다 검토를 했거든요. 결론은 쓸 수 있는 옵션이 없고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거 보면 네. 지금 3년 지났지 않습니까? 대외 정책의 패턴이 읽혀요. 일단 강력한 말폭탄을 막 날립니다. 네네네. 약간 북한식인데요. 말폭탄을 막 날리고 그리고 한 방을 때립니다. 물리적으로? 네. 물리적으로 때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도 그때 알라사드 정권이 네. 화학 무기를 썼더니 뭐 그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거 한 방 떨어뜨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딱 끝내요. 한 방 한 방 한 방 떨어뜨린다고 원인이 제거가 되는 게 아닌데 한 방 딱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군대 뺐죠. 그건 뭐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는 게 뭐 약간 블러핑이죠. 아 카드 칠 때 그러니까 보이는 거 그런 식으로 그냥 아. 약간 뭐 한 방 때려 그 다음에 갈 거야 하면서 안 간다. 아, 나 스페이스 에이스 있어 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어. 말씀드린 작년 6월 달에 그 글로벌 호크가 떨어졌을 때도 펄펄 네. 뛰었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대 효과를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전쟁을 하면은 이게 전쟁의 답이 안 나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 전쟁이 중동에서 있으면 미국의 군산복합제 그거는 옛날 얘기이고요. 지금은 그게 적용이 안 되고 그거 해서 미국이 2008년 망했죠.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중동 전쟁에 반대를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의 불예측성이고 막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지만 그래도 네. 한 가지 일관되게 가는 게 뭐가 있냐면요. 무조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안 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anything but Obama. 그러니까 ABO. 오바마 한 거 오바마 한 건 무조건 안 한다라는데 아, 네. 그럼에도 오바마랑 비슷하게 하는 게 중동에서 네. 발뺌는 겁니다. 아. 오바마가 대선 공약으로 이라크 철군에서 사실 했죠. 그랬다 다시 들어가는 게 IS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라크에서 발 다 뺐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발을 빼요. 지난번에 시리아에서도 발 뺐잖아요. 네네. 크루드족 배신의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미국의 특히 이제 트럼프의 이제 지금까지의 전략 혹은 뭐 패턴들은 이렇게 겁주고 한 방 때리고 빠지고 예. 그 사이에 뭔가 이득을 취할 건 실리 취하고 예. 이 정도라고 본다면 이번 이란에서도 그러면 이미 할 건 다 한 거네요? 한 끝났죠. 한 라운드가 다 돌았다 보는 아,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일어날 일이 별로 없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는 뭐냐면 이란 측에 변수가 있어요. 이란? 왜냐하면 이란이 시아파입니까? 네. 시아파의 강경 시아파의 조직들이 있거든요. 네. 들어보셨겠는데 헤즈볼라, 하마스. 네. 그런 게 이제 그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있고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고 시리아에도 지금 있고 이 솔레이마니가 그런 이 뭐 시아파 강경한 민병대 조직을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로지스틱도 뭐 자원도 다 제공하는 네. 그런 사람. 그 팀들이 어떨지 모르죠. 거기가 못 참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고 물론 이란의 통제를 받긴 합니다만 네. 시아파가 이 종교적인 색채 특히 시아파 중에 강경한 네. 사람들이 그 테러 조직에 네. 연결됐고 지금 수니파 테러 조직도 움직이거든요. 반미라는 거에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시아파 수니파가 서로가 정말 죽이도록 미워하죠. 네. 그들의 역사는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인데 같은 이슬람 안에서도 그럼에도 미국을 서로 미워하는 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그 공격이 심각한 공격이 되고 또 미군과 미국인에 대한 피해가 생기고 그러면 이 책임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레바논이니 뭐 예멘이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테러가 벌어져 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만 그러면 트럼프는 분명히 이란이 배후조정 한 것 같지만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란 바로 때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비슷한 상황이 나왔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 모든 사단이 난 시작이 이라크 내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가 네.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민간인 한 명이 사망하고 다섯 명이 부상을 했죠. 네네. 그랬더니 시아파 이란
를 추정하는 그 시아파 민병대를 미국이 공격을 해갖고 25명을 제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란 그 미국 대사관에 그 시아파 민병대를 비롯해서 이라크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랬더니 솔레이마니를 공습하고 그런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뭐 이란이랑 전면전을 할 수는 없겠죠.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어느 정도의 피해냐.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란과 그 테러 조직 이란 빼고 테러 네. 조직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미국을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대응 수준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대략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포지션으로 가는 게 제일 우리 국익에 맞는 겁니까? 요 부분에서 꼭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비난을 또 받더라고요. 좀 많이 받습니까? 아, 요 부분이 항상 그러니까 우리 정부한테 제가 뭐 좋은 소리도 하고 나쁜 소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네. 딱 호불호가 너무 갈려갖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를 정확히 질문?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이요? 네, 우리 정부의. 네. 아까 정책은 호르무즈 해협 네. 당연히 지금 핵심이었는데 그거는 네. 제가 시나리오를 드렸으니까. 네네네. 네. 아, 요 다른 데서도 많이 저. 공격을 좀 당하신 모양이군요. 아, 제가 그 이 맞짱 토론이라는 프로가 있어갖고 네. 몇 번 나가서 했더니 이상하게 제 결론은 그 쥐소미아 건이었거든요. 네네네. 그 결국 우리 정부가 그 조건부 유예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거를 폐기하면 안 된다라고 나가서 얘기를 해갖고 결국 우리 정부가 제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여전히 유튜브에 떠 있고요. 11만 뷰인데 댓글 500개가 있는데요. 99.9%가 저에 대한 비난이더라고요. 아, 일단 뭐 매국노 이런 것 붙었군요. 뭐 그것보다 훨씬 심한 얘기도 많고요. 근데 0.001% 하나가 좀 좋은 글이 있습니다. 아, 그걸 또 찾으셨네. 500개 중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제가 아는 게 제 아내 보고 적으라 그래가지고. 아, 굉장히 또 소심한 면이 있으시군요. 아, 그리고 저 참고로 우리 사모님은 남편 말 듣지 말고 저희 방송을 차려보라고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원근 교수님 모시고 오늘 미국과 이란의 문제 그리고 한국과 한국의 어떤 스탠스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만한 뭐 여러 가지 팩트들은 좀 많이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원근 교수님 늘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세상 좀 어지러울 때마다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